안녕하세요. K4된 일상 리뷰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성능역 맛집으로 유명한 맨야 유메미로 선릉점인데요. 자, 이곳은 마제소바 음식점이며 그리고 선릉역 직장인 점심으로 먹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는 마제소바 전문점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고 맛이 정말 기대되었는데요. 안으로 이동해서 내부 홀은 크지 않지만 자리는 앉기 편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주문 같은 경우는 셀프로 진행할 수가 있었고 앞치마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마제소바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적혀져 있어서 먹기 전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마제소바가 이렇게 나왔고 저는 토핑으로 차슈와 아지타마고를 추가하여 이 만들어진 마제소바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차슈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도 굉장히 좋고 식감과 고기의 향이 기대되었고요. 그리고 아지타마고 같은 경우에는 반숙 계란의 모습이 완벽한 것 같고 촉촉함이 기대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마제소바를 드실 경우에는 계란 노른자를 이렇게 터뜨려서 잘 비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색감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자, 차슈는 먹어보면 그 질긴 느낌은 없었고 강한 불로 직화하여서 그런지 은은하게 퍼져오는 고기 자체의 풍미가 좋았고요. 무난하게 먹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지타마고를 먹었는데요. 촉촉하면서 부드러움이 좋고 그리고 살짝 짭조름한 간장 양념의 맛도 느껴지고 대박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혼밥을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료 그리고 친구들과 정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면 같은 경우에는요 자가제면을 사용해서 그 제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 특유의 냄새 같은 건 전혀 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목넘김이 굉장히 좋은 면입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이 마제소바 전문 프랜차이즈답게 전반적인 이 음식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았는데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지고 나면 다시마 식초를 기호에 맞게 뿌려서 드셔보시면 조금 더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로 소량의 밥이 제공되기 때문에 남은 양념과 함께 비벼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정말 배부르게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구성 자체도 정말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양념과 밥의 조합이 정말 좋고 마제소바 뜻은 섞다 비비다라는 뜻으로 붙여진 일본식 비빔라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리뷰해본 맨야 유메미로 선릉점에서 맛있는 마제소바를 드셔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